조지아에서 아르메니아로 갈 경우에는 인터넷 말씀드린 대로 오타짤라라는 지역을 가시면 오늘 티빌리시에서 거기에 미니밴이 있습니다. 미니밴. 인원에 따라서 차를 태우고요. 또 차량으로 택시로 갈 경우에 대략 1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미니밴의 경우도 100불 좀 넘는 금액에서 사람 n분의 1로 나누게 돼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예레반까지 직접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투어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레반에 가면 공화국 광장 주변에 이를 투어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타테브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가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2시간, 뭐 2시간, 3시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부분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고요. 조지아의 경우는 아무래도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다니신다면 렌트카라든지 또는 택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볼트라든지 얀덱스 택시 어플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올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또 택시나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는 비용도 저렴하지만 중간중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렌트카를 이용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편하겠죠. 뭐 렌트카는 자기가 가다가 중간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면 패스하면 되는 거고, 또 중간에 꼭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머무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호텔 같은 경우도 굳이 미리 예약하실 필요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룸스라든지 카지베기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예약을 하고, 특히 이제 7, 8월 같은 경우에는 바툼이는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호텔에 따라서 방 한두 개 정도씩은 주변에 찾으면 쉽게 호텔 얻을 수 있고, 또는 뭐 게스트하우스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리 호텔들을, 숙소를 다 예약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예약을 하고 다녀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최근에 들어서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 꼭 조심해야 됩니다. 카메라 표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km라고 써져 있으면 꼭 70km 미만으로 가셔야 되고, 40km로 써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40km 미만으로 가야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인 카메라라 그래서 내가 렌트카를 했기 때문에 모를 거다 주인이, 차주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할 때 속인다든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으로 차량으로 간다,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육로가 닫혀 있지만 가능했을 때도 아제르바이잔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뭐 내야 보증, 보관해야 되는 보증금도 크고,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국경에서 원하는 서류들, 예를 들어서 렌트카 회사에서 해주는 위임장, 그 다음에 보험, 이런 서류들을 다 거기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브로커 서류를 맞춰서 하면 다시 아르메니아로 넘어갔다 조지아로 다시 넘어오실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그리고 서류를 꼭 받아야 됩니다. 대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모두 마찬가지지만 경찰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딱지 많이 띄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넘어가면 한마디로 밥입니다. 그래서 딱지 많이 끊고요. 조지아의 경우는 뚜렷한 뭐 법적으로 추월을 했다든지, 추월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속도 위반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딱지를 끊고 별도로 경찰들이 잡아
잡아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특히 이런 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아르메니아에 여행을 하고 조지아로 돌아오는 방법의 하나 중에는 기차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갈 때는 택시라든지 또는 미니밴을 타고 또는 여행객들이 같이 맞는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면서 세바노스라든지 이런 여행지를 들렸다 갔다가 나올 때는 요일에 맞춰서 기차를 타고 자면서 넘어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의 경우도 있지만 항공은 미리 3시간 전에 가야 되고 또 항공 요금도 또 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공으로 움직이기에는 이래저래 비용도 또 많이 부담되고 또 시간도 또 실질적으로 예레반에서 티빌리시까지 오는데 요즘 길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전에 5시간 이상씩 걸렸지만 최근에는 뭐 북경까지 오는데 뭐 4시간 정도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버리면 미리 항공항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따지면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오나 택시를 타고 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뭐 비행기는 뭐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내리는 출국 추석하는 거 입국 추석 이런 걸 따지면 거의 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택시하고 좀 택시가 피곤하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삼국 투어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거기 현지에 사는 한인에게 의뢰를 해서 한인 가이드가 투어를 하고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대부분 저희 회사 가이드가 됐든지 제가 됐든지 이제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르메니아에서 넘어올 경우에 손님 공항 가는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항공이 맞춰준다 그러면 항공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택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넘어오는 택시 비용이 대략 100불 내외 뭐 100불에서 좀 더 준다든지 전에는 다 뭐 90불 때 이렇게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비용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불 때 내외로 해서 택시로 해서 넘어옵니다. 미리 차량을 공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맞춰서 제가 원하는 집까지 원하는 장소,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픽업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시면 이제 일반적인 택시를 이용하신다면 오타짤라까지 올드타운으로 오면 그것까지 이제 데려다 주게 됩니다. 오타짤라는 티빌리시 올드타운이 이제 고르가살리라고 그러는데요. 고르가살리 타운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오타짤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오타짤라 지역이 터키, 그러니까 이스탄불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